많은 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참으로 후회를 뒤늦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년째 각방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불신자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애인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제가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다수가 불신자 남편 몰래 애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는 불신자 아내 외에 아내 몰래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함께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팔수가 말씀을 이렇게 거론할 때는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어린아이가 있다면 학생 신분을 떠나서 그 누구라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네, 삶의 무게를 같이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라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무지 믿지 않는 자와 영적인 풀이를 영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예수님의 피로 거룩에 이른 백성과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있는 자들이 어찌 함께하겠으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요. 믿는 자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함께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 이것은 결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불신자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만 정말 영적인 깊은 대화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죠? 우리가 친구를 불신자 친구를 사귈 수는 있지만 배우자를 불신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왜냐하면요,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참으로 평생 함께해야 될 그런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함께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뜻합니다. 사악한 자. 예수님과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되지 않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겠냐 이거죠. 받지 못하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얼마든지 불신자를 사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든지 사귈 수 있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는 건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합이라서 반드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할 수 없듯이 이 부부의 인연은 영적인 관계라서 참으로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함께하게 되면 어그러지고요, 삐그덕거리고 특히 이제 믿는 자가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둘과의 관계에 이 버벅거림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혼란스럽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나가라. 그렇지만 애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다툴 때에는 감정 싸움에 치닫기 때문에
극한 상황까지 갈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라서, 부부는 영적인 관계라서요. 불신자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맺으면요. 만에 하나 둘은 끝내 불신자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만에 하나 둘입니다. 그런 확률을 가지고 내가 모험을 건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요.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요. 참담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 불신자 남자 또는 여자와 연인 관계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슬픔을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게 좋고요. 만에 하나 둘의 확률을 위해서 뛰어든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무쪼록 애초에 연인관계로 들어가지 않길 바라고요. 애초에 정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친구 관계로 교제할 수는 있지만 연인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저는 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그런 부부에 있어서 참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간 부부들도 참 많을 텐데 참으로 슬프고 또 슬픕니다. 주님 말씀대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의 멍에요. 영적인 멍에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폭탄을 껴안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초로 이 마지막 때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고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사탄이 함께할 수 없듯이 사탄이 주인인 불신자와 예수님이 주인인 신자가 결합하는 그런 부부의 인연을 맺지 않도록 부모든 또는 자녀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